여기 체크 안 하셨는데 기간제 전교사 아님 둘 다 지원하실 건지 여기 체크해 주세요. 둘 다 지원하시고 101번입니다. 국어과 TO 한 명 아닌가요? 네. 저희 그럼 101명 온 건가요, 지금? 네. 먹어도 알바 안 가나? 잠깐 들렀어요. 시아모 발표 났나? 아유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? 하기는 뭐 요즘 임용고시가 그래 어렵다더만. 그래서 올해는 일 제대로 하면서 공부하려고요. 뭔 일? 어? 학교요. 이간제 결국 해볼라고. 잘 생각했다. 니도 경력 쌓아야지. 서류 넣었어요. 국립이랑 사립도요. 잘했다. 서울 고등학교 중에 반이 사립이라 카드. 네 학교 붙으면 이제 여는 그만 와라. 벌써 11년 지났다. 아이가 내는 네 뒷꼭지만 봐도 기빨린다. 아나 됐어? 거기 목사 추천서랑 세례 증명서 있어야 돼. 나 무교잖아. 몰라? 그러게. 나랑 같이 교회라도 다니지 그랬냐. 네가 더 적극적으로 날 꼬셨어야지. 야, 차라리 잘 됐어. 너 경력 없지? 학벌 겸손하지? 거기다 스펙도 학원 강사부터 온갖 알바만 줄줄. 어차피 전교사 100% 떨궜을걸? 덕담 고맙다. 야, 잠깐 끊어봐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광활 선생님? 아, 예, 여기 대치고등학교입니다. 저희 학교 국어과 기간제 지원하셨죠? 예, 축하드립니다. 예, 추가 서류 접수 통과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